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지난해까지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가능해지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에 한정돼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일반 병의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올해로 76살인 김산희 어르신.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한 예방접종을 위해 올해는 보건소를 대신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사를 맞기에 앞서 전문의의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한 어르신은 수월하게 올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노인들은 보건소 같은 데 가려면 택시 타고 가면 참 거슬리잖아요. 그런데 집 근처에서 맞은 게 택시비 안 들고 좋지요. 올해는 메르스 여파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백신만 있다면 바로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좋으시죠. 일단은 내가 가고자 하는 병원에 가서 편리하게 쉽게 맞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보건소에 가서 기다리게 되면 또 밖에 줄 서서 기다리고,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노인들은 독감에 걸리면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까지 단골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 백신의 효과는 80% 정도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어 체제를 다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호흡기 위생, 또 질병 예방, 또 조기 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독감 무료접종 병원은 대전에만 428개.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오는 11월 15일까지 보건소나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